일제시대 백범 김구 선생과 임진왜란의 김시민 장군에게서 느껴지는 강직함과 결연함이 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고려시대 인물 중에는 충렬공 김방경이 있습니다. 경순왕의 10대손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삼별초를 토벌한 인물이라 해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양분됩니다. 김방경은 1212년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다고 하는데 인생에 걸쳐 강직함으로 나타납니다. 1229년 18세의 김방경은 음서로 관직에 나갑니다. 산원 겸 식목 녹사라는 정팔품 말단 모인의 신분이었는데 충성스럽고 강직한 성품에 당시 시중이었던 최종준의 총애를 받습니다. 일례로 감찰어사로 근무하면서 우창이라는 관청을 감독할 때는 청탁을 이른지하에 거절하고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 출신 귀족들은 망한 나라의 후손이라 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1231년 사방으로 확장하던 북쪽의 유목민족이 고려에도 침략해 내려옵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들어가고 수십 년에 걸친 전화가 온 국토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1248년 최전방인 서북면 병마판관으로 임명됩니다. 평안북도 정주의 위도에 주둔하면서 가을 곡식을 약탈하러 오는 몽골군을 막고 경제를 늘리기 위해 제방을 쌓았습니다. 아울러 비물을 모으는 저수지를 축조하여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의 자질도 보여줬습니다. 김방경의 국가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 차례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그 의식은 더욱 확고해졌을 터입니다. 1258년 최씨 무인 정권이 무너지고 김인준이 장악합니다. 고려 고종은 태자를 원나라에 보내고 쿠빌라이는 기뻐하면서 왕권을 인정해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태자는 돌아와서 원종이 됩니다. 무인 정권을 새로 장악한 이면은 원종을 강제 폐위하지만 원나라의 압력에 다시 원종이 왕이 되는데 이 일로 원종은 더욱 원나라에 의존하게 됩니다. 김방경은 무신이었지만 무신 정권과 거리를 두고 무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1263년에는 남해안과 진도에 침입한 왜구를 퇴치하여 공을 세우는데 이때부터 경쟁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1265년 사신으로 몽골에 갑니다. 북계 병마사라는 보직을 받아 몽골이 점령했던 40여 개의 성을 돌려받고 몽가독의 몽골군이 서경 이남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원나라 세조의 신임을 얻고 군사력을 고려로 투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원나라 군대의 둔전을 돌려달라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북미의 양도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1270년 무신정권의 이면이 죽고 100년에 걸친 무신정권이 끝납니다. 원종은 즉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고 삼별초명부를 원에 넘기는 등 친원정책을 펼칩니다. 강화도에 남았던 배중손 김통경은 이에 반발해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고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깁니다.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김방경은 역적 추토사의 보직을 받고 삼별초 토벌의 중책을 맡게 됩니다. 명량해협을 가운데 두고 상륙하려는 토벌군과 막는 삼별초군의 전투 가운데 죽을 위기도 넘기는 등 상당히 고전했지만 삼별초군이 남해안으로 국량미를 걷어들이기 위해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우회부대를 통해 용장성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삼별초를 패퇴시킵니다. 이때 몽골 장군 아해에게 삼별초와 내통한다는 누명을 씁니다. 게다가 고려를 등지고 원나라로 귀부한 홍다구와 계속 충돌하는데 이 홍다구는 개인 원한으로 고려 왕실의 후손이던 왕원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김통경은 제주도로 가서 항파도리상에서 농성하지만 추격해온 김방경에게 패하고 삼별초에 기록된 한쟁이 끝납니다. 고려가 안정되자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추진하면서 군대와 선박을 요구합니다. 선박은 남해안 전역에서 900척이 건조됩니다. 장흥에는 그때 배 만들었던 자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홍다구가 어찌나 혹독하게 재촉했던지 백성들의 원성이 고려사에 남아있습니다. 1273년 몽골군과 김방경의 8,100력 등 총 2만 5천명은 규슈 모모치바라에 상륙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리지만 태풍이 몰아쳐 선박에 머물던 병사들이 수장당합니다. 13,000에 이르는 막대한 전사자가 발생하니 여몽연합군은 하포로 철수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초기에 전공을 시기한 홍다구와의 마찰은 더욱 심해집니다. 1277년 김방경은 또 누명을 씁니다. 일본 1차 원정 때 전투시 상관을 죽게 내버려둔 위득유라는 인물을 파면했었는데 삼별초 토벌 시 사사로이 백성들을 약탈하여 그 책임을 물어 재산을 몰수한 노진의와 김복대라는 사람과 함께 김방경이 영모를 꾸몄다고 모함합니다. 강직함이 불러일으킨 원한이지 않나 생각되지만 그마저도 홍다구의 사주였다고 전합니다. 김방경이 관군을 죽이고 강화도에 들어가 농성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데 왜 이제서야 말하느냐는 말에 무고를 실토하고 발을 빼버립니다. 충렬왕은 김방경을 석방시킵니다. 그러나 홍다구가 이를 다시 문제 삼아 신문하고 고문합니다. 참관하러 온 원나라 관리가 만류하자 잠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 고문했다 하니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백하라는 회유에도 끝까지 거절하고 기백을 지키다가 김방경은 대청도로, 아들 김우는 백령도로 유배갑니다. 온몸에 고문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김방경은 원나라 세조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홍다구를 소환하여 크게 꾸짖고 김방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홍다구는 원나라의 고려 책임자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1280년 70세의 김방경은 퇴직을 요청합니다만 김방경을 깊이 신뢰하던 충렬왕은 이를 물립니다. 다음에 2차 일본 원정군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데 왜군의 측면 공격에 홍다구가 죽을 뻔한 것을 형만호를 보내 살려주기도 합니다. 정말 대인배지요. 전염병이 돌아 전투병력 다수가 죽자 원나라 장수들은 퇴각하자고 종용하지만 원나라에 항복한 남송병력이 지원오기로 되어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남송병력이 도착하자마자 태풍이 불어 대부분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돌아온 김방경은 충렬왕에게 내각과 군의 최고직을 하사받습니다만 곧바로 퇴직하여 말년을 보냅니다. 수십 년을 전장에서 보내고 정치싸움과 혼란한 국제정세 속을 강직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 차례의 무고로 고문당하고 유배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합니다. 하물며 권력과 재물을 탐하지도 않았고 주어진 막대한 권력을 사사로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고려사는 김방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으며 그릇이 크다. 임금의 득실을 말하지 않고 항상 나라를 걱정한다. 김방경이 항몽인지 친몽인지 그 인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년 김방경은 89세에 세상을 뜹니다. 장수하였습니다.